메가스터디 수학 영역 강사 구성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춥고요.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앞 시간에 이제 이지민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이 뒤에서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들으면서, 저랑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공부 방법이라든가, 경력이 좀 저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걱정도 되고, 똑같은 얘기를 할까봐 걱정도 되고,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하셔가지고 안심도 되고, 저 그렇습니다. 저도 서울대 나왔습니다. 저도 전공이 수학 교육이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좀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좀 안심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14 수능 수학의 특징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겨울방학,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수학 공부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이제 학생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부모님들도 아마 여러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일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게,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이것 때문에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결론을 좀 우선 말씀드리자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기본에 충실하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거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한테 못하는 학생이 만약에 물어본다.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돼? 라고 물어보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해요. 아, 그냥 열심히 했어.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하지. 아, 이렇게 공부하면 돼. 저렇게 공부하면 돼.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수학 성적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즉, 기본에 충실하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 성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꼼수를 부린다든가 비법을 찾게 되면 절대로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체적인, 당연한 얘기에다가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2014 수능 수학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객관적인 데이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014 수능 응시 인원하고 등급별 데이터를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응시 인원을 보시면 2012, 2013, 14 이렇게 갈수록 응시 인원 숫자는 갈수록 줄고 있죠. 거기에 발맞춰서 재수생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재수생들의 숫자의 비율이 전체 응시생의 한20% 정도가 되죠. 자, 그런데 이 비율이 가면 갈수록 응시 인원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재수생의 비율이 약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재수생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매해 줄어드는 게 맞긴 한데 올해 약간 특이한 동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중에 지금 시내에 뭐 있거나 저기 여러 기, 어, 죄송합니다. 여러 재수 학원들에서 올해 재수생들 모집을 했는데, 선행반을 모집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모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재수생들이 학원에 벌써 몰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 내년 수능에서는 재수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일지는 섣불리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교과 과정이 바뀜으로 해서, 내년 수능과 내후년 수능에서는 재수생의 비율이, 올해보다는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데이터는 이제 올해 수능, 2014 수능에서의 응시자의 비율입니다. 자, A형과 B형인데 A형이 72% 정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많죠? 근데 이 비율이 매해 3월에는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매해 3월에는 A형을 선택하는 학생 숫자가, 학생의 비율이 60%, B형이 40%였다가 B형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여러 과목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성적이 안 나온다, 여러 이유 때문에 전략적으로 A형을 선택을 해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학생, 이과 학생들이 생김으로 해서 결국 수능에서는 72%그 비율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학 성적 AB형에서 점수 등급별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발표된 것 A형의 자료를 보시면 만점자가 1%입니다. 자, 근데 작년, 재작년 평가원에서 발표하기로는 만점자 1%를 유지하도록 난이도 맞춰서 출제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었죠. 자, 물론 그 정책은 올해 2014 수능에서는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만점자 1% 난이도 맞추는 경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자, 실제로 A형의 만점자 1%, 인원 숫자가 4,120명. 정확하게 1%를 맞췄죠. 자, B형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0.6%라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1등급 받은 학생들의 인원 숫자가 19,675명.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는 8,093명입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인원 숫자를 한번 적어놓고 조금 이따가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A형과 B형의 자 1등급 받은 학생들의 인원 숫자인데 두 인원 숫자를 합치면 약 2만 8천 명 정도가 나옵니다. 2만 8천 명. 자, 그리고 등급별로 데이터를 보시면 A형의 1등급 컷이 92점이죠. 작년에는 96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92점 정도로 나와서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B형에서. 자, B형 같은 경우는 항상 어렵게 출제가 되긴 하지만 올해 B형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자, 실제로 B형에서는 그 마지막 29번 문제, 30번 문제에서 대다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죠. 그 문제도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 1등급, 2등급, 등급이 갈렸을까? 자, 일명 말하는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형 같은 경우는 30번, 20번, 28번 문제인데, 이 세 문제 때문에 등급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1등급 컷이 아까 전에 92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문제가 전부 4점짜리입니다. 자, 이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를 틀려야지 1등급 받을 수가 있겠죠. B형도 마찬가지입니다. B형도 1등 컷이 92점이니까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정도를 어떻게든 두 문제 정도만 틀려야지 1등급 컷 딱 맞출 수가 있겠죠. 사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특히 이제 A형의 30번 문제 같은 경우가 오답률이 86%죠. B형의 29번 정말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받아보자마자 엄청나게 당황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오답률이 89%. 자, 근데 이제 평가원에서는 각 문제당 정답률, 오답률을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각종 시중에 있는 메가스터디 아니면 여러 입시기관들에서의 자료를 취합을 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지는 않을 거지만 비슷하게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B형 같은 경우 29번이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었죠. 자, 그러면 A형에서 30번 문항의 특징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문제가 지수 함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딱 받아보고 수험생들 중에서 굉장히 반가워했던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작년 수능, 작년 수능에서 이 30번 문제랑 아주 유사한 문제가 벌써 출제가 됐었죠. 재작년 문제는 지수 함수 문제, 작년 문제는 로그 함수 문제죠. 근데 이 문제가 역시 지수 함수 문제랑 격자점의 특성을 이용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작년 수능 문제를 만약에 풀어보고 그런 그거와 비슷한 문제를 좀 풀어봤던 학생들이라면 되게 반가웠을 겁니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연습을 하지 않았던 학생이라면 굉장히 당황하고 문제를 못 풀었겠죠. 오답률에서 나타나겠지만 굉장히 많은 학생이 실제로 틀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학 공부를 하실 때, 문제 풀이하실 때 그냥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경향에 맞춰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쌓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가 이제 B형 29번 문항인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문제 정답률을 한 자릿수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메가스터디 자료에서는 어쨌든 11% 정도 맞췄다라고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 자리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제가 아마 역대 오답률 상위 다섯 문제 안에 들 겁니다.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역대 최고로 어려웠던 수능이 97수능이죠. 그때 정답률 몇 프로가 나왔냐면 정답률 0.04%가 나왔네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2011수능, 2012수능에서는 정답률 4%짜리 문제도 있어요. 얘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어려웠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시간 투자를 많이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왜 그래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 10% 정도를 맞췄냐. 꼼수 비슷한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학교 주관식에 서술형처럼 나왔다면 이 문제를 푸는 학생이 1%도 안 됐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꼼수는 아니겠지만요. 최대값을 구하는 아주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방법대로 풀게 되면 어쨌든 정확한 풀이는 아니겠지만 증명은 아니겠지만 답은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답을 어쨌든 구해낸 학생들은 이 문제를 맞췄겠죠. 자, 그만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아,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하면 기본을 충실히 쌓았던 학생이라면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못 푸냐?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문제의 풀이를 제가 나중에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다가 이 풀이를 올릴 예정인데 자, 이 문제의 풀이에 쓰이는 기본 개념 중에 정말 그 핵심적인 벡터 이동 중에 개념 중에 하나가 그 그림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교과서에 나옵니다. 시중 문제집에는 나오지 않아요. 기본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제가 기본에 충실하다 개념을 설명할 때 교과서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을 이용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아무튼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2015 수능의 A형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제 만점자 1%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정책이 물론 폐지가 됐겠지만 그 기조를 유지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는 현상 유지를 할 확률이 높아요. 특히 A형 문제는 기본에 충실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을 잘 이용해서 기본 실력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문제를 잘 풀어보시면 아마 대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킬러 문제, 세 문제에 해당되는 이 킬러 문제를 얼마만큼 정복하느냐가 1등급, 2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되겠죠. 자, 그리고 B형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수능의 기조를 아마 내년에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벡터 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 경향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 접근법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자, 특히 마지막에 출제 빈도가 적은 단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그 B형 문제 중에 21번 문제가 적분 문제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적분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돼요. 근데 과거의 적분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데 지금껏 봤던 적분 문제랑은 상당히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출제 빈도가 적었던 단원, 그 다음에 출제가 되더라도 어렵지 않게 출제됐던 단원이 앞으로는 다양하게 어렵게 출제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문제를 광복일에 수십 년 동안 대학 입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다양하게 작년과 다르게 그 예전과 다르게 시험 문제를 다양하게 바꾸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출제되지 않았던 단원에서도 능히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특히 B형은 그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2014 수능의 특징을 살펴보고 2015 수능 어떻게 변할까 시험 문제 특징 경향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학에 국한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일반적인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 입학 정원이 나와 있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2,500명인데 제가 들어갈 당시에는 문이과 합쳐서 5,000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준 셈이죠. 입학 정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를 합쳐가지고 만 명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만 명이 조금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앞에서 A형, B형의 만점자 인원수를 합치면 5,000명 정도 되거든요. 5,000명 정도입니다. 1등급 인원 숫자를 합치면 28,000명이에요. 그럼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일명 7개 상위권 대학 에 입학 정원을 다 합치면 2만 1,000명, 2만 명 조금 넘어요. 자, 그렇다면 1등급 받은 A형, B형의 1등급 받은 인원 숫자 2만 8,000명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시겠죠? 물론 전형별로, 문이과별로 다르겠지만 정원이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1등급을 받는다는 게 그 상위 7개 대학을 가기 위한 아주 기본 조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원점수 만점에 근접한 점수를 받으셔야지 그런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자격 요건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수시에 따라 정시에 따라 다릅니다. 자, 어제 신문 기사에서 제가 좀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봤는데 수능 문과 학생 중에서 수능을 본 학생 중에서 이번에 만점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만점자가 서울대 수시에서 떨어졌죠. 근데 그 학생이 정시까지를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고대 수시를 붙는 바람에 정시를 볼 자격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아쉽다라고 이렇게 뉴스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아주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죠. 반드시 그 안에 대학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수시 정시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적으로 1등급을 받으셔야지 이러한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 된다. 그래서 수학은 결코 쉽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깊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전공자한테서 배우셔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A형, B형 1등급 받은 이런 숫자가 이만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반드시 1등급 받도록, 즉 다시 얘기해서 1등급 받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킬러 문제, 세 문제 반드시 정복하도록 깊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A형 한다고 해서 얕게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깊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학습 관리의 중요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공부론의 입장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작년 수능이죠. 2013 수능이 끝나고 올해 6월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3 수능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역별 데이터를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상당히 좀 특이한 자료인데, 자, 표준 점수 평균 상위 30개 지역의 순위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1위가 보시면 전남 장성군이네요. A형이든 B형, 가형, 나형 전부 다 전남 장성군입니다. 근데 강남구는 5위와 15위를 기록했죠. 자, 우리가 생각한 거랑 약간 다르죠? 의외입니다. 자, 근데 물론 표준 점수의 평균이니까 강남구에 학생 수가 많잖아요.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으니까, 아, 못하는 학생들 때문에 평균이 떨어졌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1, 2등급 비율 상위 30개 지역 순위 역시 1위는 서울이 아닙니다. 자, 1위는 강원 횡성군이라고 했죠. 2위가 전남 장성군입니다. 역시 나영 역시 1위는 전남 장성군이고 강남구는 3위와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의외죠. 저 맨 처음에 이 데이터를 보고 좀 약간 의아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전남 장성군에는 장성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 고등학교가 정말 여러 번 전국 수능 성적 1위를 기록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는 신기해가지고 이 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 학교 학생 전체 학생 중에서 80%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1학년 같은 경우는 11시 30분까지, 오후 11시 30분까지 자율학습이고요. 2, 3학년 같은 경우는 무려 12시 30분까지 자율학습입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같이 높은 수준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학교가 어떻게 전국 수능 성적 1위를 기록하게 됐을까요? 정말 중요한 관리, 학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 성적을 만들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잠시 제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저는 이제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포항 영신고등학교인데 제가 1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1회 졸업생인데 그때 3명이 서울대를 갔어요. 3명이 서울대를 갔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대를 갔으니까 앞에 이제 네, 플랜카드 걸고 농학대 와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그렇게 서울대를 가게 됐는데 이 학교가 전남 장성고등학교보다 더 독합니다. 자, 1회 때 서울대 3명 갔고요. 2회 때 40명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자,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냐? 저도 마찬가지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학년 구분 없이 모든 기숙사생들은 1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입니다. 그리고 기숙사생들 중에서 특별반 학생들은 2시까지 자율학습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반 학생들이 2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니까 다른 기숙사생들 역시 어떨까요? 12시까지 하고 바로 자요? 그렇지 않죠. 2시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시까지 전부 다 자율학습 하게 되는 거죠. 기상시간은 6시. 4시간 자는 거죠. 저희 교감 선생님이 일명 4당 오락을 신념처럼 여기고 계셔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잠깐 이제 산술로 잠깐 좀 돌아갈게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했던 공부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주중에
자, 주중에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해요. 정확하게는 6시 40분이겠지만. 자, 7시부터 2시까지니까 주중에 7시간 야간 자율학습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7시간 곱하기 월화수목금 5일이니까 35시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는 1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오후 자율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시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 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계속 이어서 합니다. 자, 이 5시간 합쳐버리니까 여기서 12시간이 나오겠죠. 토요일. 이가 토요일입니다. 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자비를 베풀어서 7시까지가 취침 시간입니다. 아침 7시까지가. 자, 그래서 7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밥을 먹고 8시부터 자율학습. 미쳤죠? 8시부터 자율학습입니다. 8시부터 12시까지. 1시부터 6시까지, 7시부터 2시까지. 계속 이어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4시간이 또 추가되니까 일요일만 16시간 자율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거 합쳐서 28시간이니까 자, 일주일에 주당 63시간을 자습을 하게 됩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거죠. 혼자서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랑 비교를 해서 서울 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학생의 공부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학원을 다닌다든가 과외를 한다든가 인강을 본다든가 이렇게 빠지는 시간이 있겠지만 자, 어쨌든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만 따져보면 아마 주중에 아무리 혼자 공부해도 4시간일 거라고 평균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월화수목금 평일 20시간이고요. 주말에 몇 시간을 할까요? 자,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10시간이라고 할게요. 10시간 정도일 겁니다. 자, 그럼 합쳐서 30시간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보세요. 주당 63시간과 30시간 정도 편차가 있겠지만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1년으로 계산하고 3년을 계산하면 만 시간이 넘습니다. 3년 동안 만 시간 넘게 공부합니다. 서울 지역 학생들은 공부 3년 동안 공부해도 5천 시간을 넘지 않아요. 공부 시간이 두 배 차이 나는 거죠. 자, 이 두 배 차이 난다는 것을 좀 피부에 와닿지 않죠? 그럼 이렇게 설명할까요? 제가 3년 동안 공부한 공부량은 서울 지역 학생들이 죄송합니다. 사수까지 해야지 공부하는 양이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훌륭한 강사의 강의를 듣는다. 어떤 훌륭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한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의 중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장성고등학교는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학생들이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것을 막고자 최대한 집중을 한 거죠. 자, 그럼 부족한 공부라든가 학습 같은 것은 선생님들이 전부 다 보충 수업을 다 해줍니다. 다 해주고 학생들의 질문을 전부 다 받아줍니다. 자, 이러한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절약하게 되면서 나머지 시간을 전부 다 자기 공부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공부 시간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게 아주 극단적인 예죠.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던 학교가 여기가 포항시내면 저희 학교가 여기 있었어요. 포항시내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옆에가 포항시립 화장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도망도 못 갑니다. 무서워서. 도망도 못 갑니다. 자, 이러한 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학원도 못 다니고 과외도 못하고 유일한 사교육이라고, 사교육은 아니겠죠? EBS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EBS에서 활약했던 선생님이 이제 현재 지금 서초 메가스터디 원장님이신 박승동 원장님이시죠. 제가 이제 그분 강의를 보면서 이제 컸죠. 네. 자, 그래서 그만큼 공부할 수 있는 환경만 갖춰주도록 학교에서 이제 노력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시간을 없애야 됩니다. 정말 쓸데없는 시간을 없애고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자, 이제 수학 공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수학 강의만 한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15년째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재수생들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생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공부 잘하는 학생, 특히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머리보다 노력입니다. 정말입니다. 머리보다는 노력입니다. 자, 아까 공부 시간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공부하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완전 나쁘면 안 되겠지만요. 어느 정도 나빠도 충분히 어느 정도 결과는 냅니다. 자, 첫 번째 머리보다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수학을 하루도 빠짐없이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작년 수능에서 만점, 수학을 100점 다 맞은 학생도 있어요. 근데 그 학생 역시 수학에 대한 감을, 실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학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최소 3시간 이상 공부를 합니다. 자, 이건 물론 개인별로 편차가 있겠고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전체 시간의 파이에서 수학이 어느 정도 차지한다. 수학, 영어, 국어의 시간 배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공부를 최소 6시간 이상을 하게 된다면 수학 공부는 최소 3시간 정도를 반드시 합니다. 자, 그리고 이 3시간이라고 했을 때는 10분씩, 20분씩, 30분씩 떨어져서 3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연속된 3시간으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즉,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논리적인 학문이죠. 논리 체계가 머릿속에 잡히기 위해서는 떨어져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한꺼번에 3시간을 연속적으로 학습을 하셔야지 그 체계가 머릿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자, 수학을 잘하는 학생 두 번째는 기본서를 최소 3독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물론 재수생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벌써 다 공부를 했겠죠. 네, 수학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 수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기본서를 최소 3독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죠. 당연히 기본서를 학습한다는 것 자체가 개념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기본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황하고 못 풀고 생각이 안 나죠. 그 다음 두 번째, 기본서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누구는 정서, 누구는 개념원리, 누구는 바이블, 기본서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만드냐가 훨씬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1독, 2독, 3독마다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자, 1독 개념서를 첫 번째로 볼 때는 반드시 개념을 완벽하게 익혀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거기에다가 각각의 유형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거기 유제. 자,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연습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죠. 자, 1독제는 전부 다 봅니다. 한마디로 처음 듣는 것까지 전부 다 봐야 돼요. 그 다음 2독제는 두 번째 볼 때는 첫 번째 볼 때 개념을 본 것을 스스로가 개념 요약을 해야 됩니다. 개념 요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과 유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 중에 틀린 문제를 다시 이독제에 풉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연습 문제는 이독제 전부 다 풀어야 됩니다. 연습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한 번 봤다고 하더라도 다시 보셔야 돼요. 이독제 연습 문제까지 다 봅니다. 그리고 3독제는 이 오답 문제 중에 또 틀린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 오답을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연습 문제 중에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게 되면 기본서 전체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본서는 3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본서를 한 번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세 번 봐야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풀릴 때까지 푼다. 자, 이 내용이 참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고3이나 재수생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없죠. 근데 고1, 2 같은 경우는 시간이 충분하다 보니까 수학 문제,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는 풀릴 때까지 풀어야지 수학 실력이 오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한 문제당 최소 10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으세요. 10분이 지나서도 만약에 안 풀리면 첫 번째로 답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센스 있는 학생들이라면 특히 기역리언 디귿 같은 합답형 문제라면 답만 보셔도 문제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답만 보고 해결해 보세요. 자, 그런데 답만 봐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 당연히 그때는 풀이를 보셔야죠. 그렇죠? 자, 풀이를 보시는데 풀이를 보고 나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 문제는 또 틀립니다. 반드시 틀립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오답 노트입니다. 자, 이 오답 노트를 만드실 때는 문제를 자르고 풀로 붙이라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오답 노트는요, 이 정도 크기의 수첩에다가 이런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는 문제집 이름을 적어야 되겠죠? 자, 맨 처음에는 문제집 이름을 딱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페이지가 들어와야 되네요. 그 다음에 문항 번호. 자, 즉 다시 얘기해서 오답 노트가 아니라 오답 체크 노트겠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당연히 그 문제집만 찾아보면 되는 거지 그것을 자르고 붙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오답 체크 노트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반드시 앞에다가 네모칸 세 개를 딱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모칸 세 개를 딱 그려놓고 저는 이것을 1, 7, 30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1, 7, 30 법칙이 뭐냐면 틀렸던 문제가 있었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그 즉시 이해를 하시고 다음날 바로 풀어보세요. 하루 지나서.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그 문제를 또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풀어보세요. 세 번 정도만 틀린 문제를 풀게 되면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반드시 작성을 하시고 주기적으로 반드시 주기적으로 꼭 다시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답 노트만 완벽하게 해놓으시면 수능 한 달 전에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랑 더불어서 오답 노트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뭐 비법 노트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한 10회분 분량과 이 오답 노트만 있으면 다 정리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오답 노트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공부, 수학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과 결부된 얘기인데요. 수학 공부 이렇게라. 첫 번째, 기본을 중시하셔야 됩니다. 아, 앞에서 말씀드렸죠? 교과서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은 제일 처음 보는 책이 당연히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내용과 개념과 그림을 어떻게 활용할까가 출제위원들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실력을 높이려는 학생들은 이걸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기본 개념서입니다. 자, 반드시 기본 개념서를 삼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개념서마다 필요 없는 내용이 있죠. 자, 필요 없는 내용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건너뛰세요. 교과의 과정이라고 나온 것들은 공부할 필요가 단언컨대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꼼수 부리지 마라. 제가 이거는 재수생들한테 특히 강조한 내용인데 일명 비법들이 있어요. 로피탈 법칙, 편미분, 그 다음에 기하 벡터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새로운 무게중심, 여러 가지 비법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비법을 공부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비법대로 공부하게 되면 기본을 응용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황하게 됩니다. 절대로 비법대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하지만 꼼수 부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능형 개념을 익혀라 라고 돼 있는데 자, 실전 개념은 따로 있습니다. 자, 교과서적인 개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전형 개념이 꼭 필요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 나옵니다. 저도 좀 PR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된다. 능동적인 학습이라고 돼 있는데 자,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문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가 바로 수열이죠.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같은 수열인 거죠. 숫자의 나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렇게 돼 있는 숫자의 나열은 항과 항사의 차이가 이만큼씩 나는 등차 수열인 거죠. 자, 우리의 목적은, 수열의 목적은 이러한 숫자의 나열 중에서 n번째 항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찾는 게 수열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1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수열의 첫 번째 항이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항은 3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n번째 항이 도대체 무엇일까? 인데, 자, 특징이 바로 보이겠네요. 자, 여기는 3이라고 하는 것은, 3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항에다가 2를 한 번 더했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 해당되는 5라고 하는 것은, 5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항 1에다가 2를 두 번 더해서 나오는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규칙성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는 1에다가 2가 한 번 더 더해지지 않았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n번째 항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자, 1에다가 2 곱하기 보세요. 앞에서 항 번호가 1이었을 때는 뒤에가 0이었죠.
항번호가 2였을 때는 1이었고 3이었을 때는 2였으니까 항번호에서 1만큼 준다라고 하는 게 보이시겠죠. 그래서 뒤에 붙는 것은 n-1입니다. 자, 얘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교과서적으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다들 외우겠죠. a1 플러스 n-1 곱하기 d다.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공식에다가 첫 번째 항과 공차를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개념은 교과서적인 개념일 뿐이지 실전형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겠죠. 등차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공차입니다. 공차예요. 자, 공차에 해당되는 이 D라고 하는 놈은 바로 N에 곱해지는 숫자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앞에서 공차가 2라고 했죠? N에 곱해지는 숫자가 2인 거 보이십니까? 오케이. 따라서 AN을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공차가 2인 것을 발견했으니까 우선 2N부터 적어라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1이었으니까 첫 번째 항은 1을 집어넣어서 나온 게 첫 번째 항이죠. 그럼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오게끔 뒤에다가 1을 빼주면 일반항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수능형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주어진 개념과 공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스스로에 맞게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끔 조금 더 스마트하게 풀 수 있게끔 개념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공식만 드립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학습, 능동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는 스스로의 개념을 만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세 번째, 문제를 많이 풀어라 라고 하는데, 자, 앞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B형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아주 다양해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제 수업 시간에 좀 강조할 예정인데요. 자, 문제 풀이, 특히 고난도 문제는 풀이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3단계 전략인데 제 수업을 들으시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노력의 증거라고 하는데, 자, 수학 공부를 할 때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정말 수학 실력으로 나중에 나타날까? 이런 고민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를 정말로 많이 풀어보고,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한 1000문제, 2000문 정도를 풀었다라고 하는 이만큼 노력했다는 증거를 스스로가 만들어주시면 수학 공부하는데 힘든 게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문제를 풀어서 이만큼 풀었어. 나 스스로를 좀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좀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서 유형별 문제집 기출문제로 베이스를 완성한다. 그 다음에 EBS 모의고사로 실력을 완성한다. 자, 앞에 이지민 선생님과 좀 약간 비슷하죠? 자, 제 강의 특징 역시 이렇습니다. 자, 고3 N수 연간 커리큘럼이라고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기본 개념 완성과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개념 완성을 시키고요. 다음에는 이제 EBS랑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문제 풀이,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약점, 실전 풀이를 통해서 1년 커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 제 강의는 이제 1월 4일날 개강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은 이제 문과 강의밖에는 개설이 안 돼 있어요. 3월부터는 이제 이과 강의도 똑같이 개설이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한다라고 제가 나눠드린 팜플렛에도 나와 있죠. 자, 이제 특히 주목할 게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돼 있는데, 자, 학생들별로 과제를 매일 부여를 할 생각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관리라는 측면이죠. 관리라는 측면입니다. 매일 과제를 부여를 하고 그 과제에 대한 체크를 반드시 매일매일 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동영상 질문을 받아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저한테 문자메시지나 뭐 카톡으로 선생님 무슨 문제집 몇 번 문제 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제가 핸드폰으로 강의를 찍어서 제 블로그에다 올립니다. 그렇다면 그 블로그를 이제 핸드폰이나 또는 PC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모르는 개념이 나왔다라고 하시면 그 즉시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날 질문을 올려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도 개설을 해놨으니까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수능 수학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시간이 좀 여유가 됐으면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좀 막 달려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인생에서 성공하는
단 하나의 방법. 자, 그 방법은 하기 싫은 것을 남들보다 먼저 많이 해라. 자, 인생을 살아오면서 최근에 와서 그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 것. 누구나 다 하기 싫은 게 있죠. 그 하기 싫은 것을 남들보다 먼저 많이 해야지 인생에서 성공한다. 근데 공부도 속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풀면 성적 오른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수학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라. 자,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